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꿈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아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탄탄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랑의 끈 연결 운동, 제8회 멘토링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우리들의 힘찬 내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곳은 사랑의 끈 멘토링 전국대회 현장입니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장애학생과 다문화 가정학생 등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1대1 결연을 맺어 안정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운동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난 2007년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 시작된 이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각박한 이 실정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남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치 아래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내빈들은 어려운 환경으로 꿈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복지 향상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고 복지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 국가인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 진출을 가는데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준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한편 운동본부는 멘토와 멘티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의 의미에 따라 매년 11월 21일 지속적인 행사를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센터가 서울 도심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에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데요. 박광일 기자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손에 있지 않은 장비들을 만지며 미래의 부품 꿈을 안고 나아가는 장애인 직업 훈련자들. 비장애인과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장애인 직업 훈련을 위한 서울 맞춤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훈련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 도심지에 장애인 전용 훈련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기업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 연계형 맞춤 훈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접근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에 훈련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아서 들어가서 그 눈치껏 일에 적응을 해야 됐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도 배워서 엑셀 같은 거 많이 배워서 이것도 몰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센터는 장애인 100여 명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규모로 강의실과 대회의실, 스터디룸과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 비용은 사업주와 장애인 훈련생 모두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한편 현재 훈련센터에서는 총 6개 업체에 44명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내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 시대가 열리면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내년 여성 인구는 2,531만 명으로 남성 인구를 만 명가량 추월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여초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 대비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이 서민 지원을 위해 내년에 2조 원가량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4천억 원 이상 증가한 1조 1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 세제가 도입되면서 자녀 장려금도 9천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이 여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 여성을 치료하고 관리할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최현미 기자입니다. 여성폭력 추방의 달을 맞아 펼쳐진 성폭력 예방 캠페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최근 대두되는 데이트폭력까지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관심은 덜했던 상황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분들은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평생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위를 관심 있게 살펴볼 때 성폭력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될 해바라기 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된 센터는 전국 33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총괄할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해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표본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원도 24시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또 지속성 있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이 전문가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소식 행사에선 여성폭력 피해 지원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바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데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거점센터가 개소되면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한국인의 음식, 김치를 통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새마을회가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김장을 담궈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박성호 기자입니다. 경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20일 경주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길 시의회 의장, 새마을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 2014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사회에서 참 불우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컸는 거 그리고 해주고 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올게 가져가면 내년 1년을 그분들은 잡수거든요. 어야든지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경주시 건천읍과 내남면 등의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농약 배추 만포기를 이용해 김장 김치를 담궈 지역 내 1200여 곳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되었습니다. 뭐 이제 뭐를 내가 할 말이 있겠는겨. 뭐 또 도와주고 이래 샀는데. 동네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고 너무 덕택이 산이다. 경주시 새마을에는 지난 2007년부터 8년째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치고 있어 따뜻한 이웃 사랑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이 지역사회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알면서 묵인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방조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SPC그룹이 서울 지역 9개 장애인 재과제빵 작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SPC는 장애인 재과제빵 작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세미나와 현장 방문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우리미를 활용한 제품을 공동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 용산구와 민간단체, 관내 기업이 참여 중인 베트남 퀴논 해피하우스 사업을 2015년도에도 진행합니다. 용산구는 지난 2012년 베트남 퀴논시와 MOU를 맺은 이래 매년 두 채의 주택을 건립해주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내년에도 두 채를 더 건립한다는 계획인 한편 해피하우스 건축 비용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 수익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포항시지회가 제16회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들 간의 정보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긍정과 감사의 생활, 긍정으로 가는 공동체 212 혁신의 기적 등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과 동해면 주민들이 해군부대 앞에서 활주로 재포장과 비행단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위험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지만 국방부와 해군 측은 주민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보상 없이 활주로를 확장하려고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는 지난 2009년 비행안전구역 고도 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공사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비행단과 인근 주민을 위해 내놓은 천억 원의 활용 방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교육수료 과정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 사례에 대한 체험수기를 접수합니다. 후견인과 후견지원인단, 장애인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4년 치매 인식 개선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 부문 주제는 미치도록 행복한 순간이며 UCC 부문은 최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 플랜과 관련해 나의 치매 예방 노하우를 UCC로 제작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치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104번지 104마을. 추운 겨울이 되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연탄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부의 손길이 줄어 이곳 어르신들의 겨울이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500원의 연탄 한 장이면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생각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도움이 모이면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